클러치 잡고 시동 거는 거는 이제 스즈키 오토바이들은 필수고 메이커별로 차이가 있는데 클러치에 우리가 오토바이 스쿠터 탈 때 브레이크 잡고 시동 버튼 안 누르고 그냥 시동 버튼 누르면 시동이 안 걸리는 기종들이 있었어요. 스즈키들 안전장치라고 클러치를 잡았을 때 이제 스위치가 작동하는 게 있는데 그 우리 저 뭐 지금 현대 기아차도 수동차 보면 클러치 밟아야지 시동이 걸리잖아요. 키 돌려도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는 바이크들이 있어요. 없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 똑같은 기종인데 어떤 거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건 없다 하면은 이거는 누가 임의로 그거를 개조를 했는 거고 N 단위건 아니건 시동 버튼 누르면 기어 들어간 채로 오토바이 굴러가는 기종들이 있어요. 특히 혼다 같은 그런 혼다들이 실제로 타는 라이더들을 고려하지 않고 막 그따구로 만들어가지고 혼다라든가 뭐 그런 혼다들이 뭐 그래 막 막대 먹은 혼다들이 있었어요. 예. 아니 나는 혼다 사랑합니다. 보세요 여기 봐봐요. CBR 혼다 파란색이 스즈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선입견에 갇혀 있는 겁니다. 파란색이 혼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들부들하죠. 혼다가 부들부들합니다. 오토바이가 부들부들해가지고 이게 뭐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노아프죠.